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오면 살짝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옛날 어느 집에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주인을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날랐는데 세월이 흘러 늙고 힘이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을 헐떡거렸어요. 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일 당장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당나귀는 무척 슬펐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당나귀는 주인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래,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야. 브레멘에 가서 음악가가 되자. 히히히힌. 당나귀는 브레멘을 향해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걷던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히히히힌,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앉아있나요? 왈왈왈왈, 주인을 위해 평생 사냥을 했는데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청으로 쏘려고 하지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이라오. 왈왈왈.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래요? 나와 같은 신세네요. 그럼 우리 같이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어요. 히히히힌. 왈왈, 음악대? 그거 좋지. 내가 북 하나는 잘 친다오. 왈왈.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길을 가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양이를 만났어요. 당나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고양이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냐옹, 너무 늙어서 쥐를 잘 못 잡는다고 주인이 나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 냐옹. 어,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어요. 고양이님은 노래를 부르면 되겠네요. 왈왈왈왈, 같이 갑시다. 왈왈왈.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셋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꼬꾸레, 꼬꼬꼬꼬꼬꼬. 수탉 한 마리가 높은 지붕 위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히히힌, 수탉님, 왜 그렇게 환한 목소리로 울고 있나요? 꼬꾸야, 꼬꼬꼬꼬. 내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날 잡아서 잔치를 한다지 뭐야? 아이, 난 뭐 치킨 수프가 되는 거야?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치킨이냐, 간장 치킨이냐? 화난다, 화나. 꼬꾸야, 꼬꼬꼬. 수탉님, 얼른 도망치세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갑시다. 왜, 음악대를 만들러 갑시다. 왜, 왜, 왜.
빨리 오세요. 냐옹. 꼭꼭꼭꼭. 음악대라고? 좋고 말고? 내가 한몫 정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넷은 한참을 걸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밤이 되었어요. 냐옹, 아유, 다리도 아프고 날도 저물었으니 어디서 쉬었다 갑시다. 냐옹.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잠잘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밝은 불빛이 보였어요. 작고 아담한 집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둑들이 맛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사냥개가 물었어요. 왜, 뭐가 보여? 왜? 키가 큰 당나귀가 대답했어요. 도둑들이 한상 가득 차려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히히힝. 꼭꼭꼭. 아이고, 맛있겠다. 며칠 굶었더니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배고파. 꼬르르르. 냐옹. 내게 좋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봐요. 냐옹. 당나귀가 맨 밑에 서고 당나귀 위에 사냥개, 사냥개 위에 고양이, 고양이 위에 수탉이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창문 앞에서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쳤어요. 당나귀가 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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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고양이가 냐옹 냐옹, 수탉이 꼬끼오 꼬꼬꼬꼬꼬,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창 쨍그랑 깨지고 전기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으아! 귀신인가 봐! 으아! 도망가자! 으아! 도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넷은 집 안으로 들어와 도둑들이 남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냠냠냠, 아 맛있어. 음식을 배불리 먹은 동물들은 이제 솔솔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쿨쿨 골아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 도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헛것을 본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맞아, 맞아. 우리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보자. 깊은 밤에 도둑들은 다시 오두막집으로 찾아왔어요. 아, 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 저기 촛불에 불씨가 있구먼. 성냥 좀 줘봐. 오, 성냥 여기 있네. 도둑이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촛불에 성냥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것은 촛불이 아니라 번쩍이는 고양이의 두 눈이었어요. 고양이는 냐옹 하며 뛰어올라 도둑의 얼굴을 할퀴었어요. 으악! 내 눈! 그러자 문 뒤에 있던 개가 다른 도둑의 다리를 꽉 깨물었어요. 아이, 내 다리! 도둑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기다리던 당나귀가 뒷발로 도둑들의 엉덩이를 뻥 걷어찼어요. 그때 수탉이 꺾여! 하며 울어댔지요. 으아! 안 되겠다! 도망가자! 살려줘! 어, 같이 가! 살려줘! 도둑들은 혼쭐이 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숲속 오두막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진짜 브레멘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멋진 브레멘 음악대야. 히히힝. 왈왈왈, 그럼 그럼, 왈왈왈왈. 냐옹, 멋진 연주를 시작해볼까? 냐옹. 꺾여, 꺾꺽꺽, 좋아, 좋아.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브레멘은 독일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우리 친구들은 독일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렇구나. 이모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한 번 가봤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해외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약하세요. 아, 정말 재밌겠다. 그쵸? 자,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애쓰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우리 아가들 빨리 코 재우시고 빠른 육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 택배량이 많이 늘어나서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과로하셔서 어떡하나 생각이 들고 정말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택배기사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지요? 일하는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밤도 따뜻하게 아가와 함께 편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